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반가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캐롤 킴 작가가 쓴 세종대왕의 한글 창조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목은 킹 세종 인벤션 알파벳. 제목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동안 저는 기초반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글은 누가 만드셨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왜 만들게 되었는지 등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항상 아쉬운 것은 거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달할까가 늘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캐롤 킴 작가가 영어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신디 강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리셨고요. 한국에서 잘하신 분이라 많이 익숙하지요. 그림도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 이야기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들은 미국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라든지 이야기의 구성은 굉장히 그 저학년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세종대왕에 대해서 읽어주고 싶다든지 또는 교실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이야기 구성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 쭉 그려져 있어요. 뭐 왔다 갔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한자를 사용하게 되었던 그 우리 민족의 어려움,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부터 쭉 해서 나와있고요.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되어서 선대 왕들의 뜻 업적을 받아서 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봤을 때 글자를 읽지 못해서 갖는 어려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시고 또 본인이 굉장히 천재적인 언어학자셨잖아요. 굉장히 고뇌하시면서 또 만들었던 그런 과정도 굉장히 잘 그려져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 안에 굉장히 짧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글도 길지 않고 영어를 떼서 읽을 수 있는 1학년,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어로 그림을 보면서 읽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양반, 상민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양반 또는 상민 이렇게 표기를 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오히려 어머니나 선생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놓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야기의 구성이 이야기를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죠. 한글이 지어진 이후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 행복해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한자를 읽을 때 불편하는 모습이라든지 굳이 글을 통하지 않고도 그림을 보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시면 한글이 왜 유니크한 글이고 왜 독특하고 세계적인 그 언어의 위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라든지 지금은 자음 14자 또 쌍자음 5개 해서 자음은 19자를 쓰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한다면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던 책 세종대왕. 요즘 여러 가지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글이 머지않아서 진짜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세계 언어의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먼저 우리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면은 더 한글 공부하는데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캐롤 킹 여사가 쓴 세종 한글을 창제하다 킹 세종 인벤션 알파벳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